그렇게 보고 있어? 응. 아, 너희 아빠시구나. 아주 유명한 우주 영웅이시라면서? 그래. 저우 너 정말로 아빠를 존경하나 봐. 그냥 그렇지 뭐. 얘들아, 어? 여기 좀 봐. 어? 짜잔, 내가 완벽한 신형 우주복을 만들었어. 이것만 입으면 우주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 와, 진짜? 게다가 짜잔, 자매품 신소재 우산. 그래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이런 굉장한 걸로 아무데나 갈 수는 없지. 어디에 갈 거냐면 바로 맥스웰산. 맥스웰산? 금성에 있는 맥스웰산을 말하는 거냐? 투닉, 금성은 너무 뜨겁고 위험해서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 또한 우리 갤럭시 퀴즈의 임무인데 무슨 소리. 그리고 이 우주복은 금성의 열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절대 안 돼. 뭐? 금성은 위험해. 그 우주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테스트도 안 했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 뭐라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안 되지. 아, 이 빨간 너희들 그러지 마. 넌 힘은 세면서 왜 그렇게 겁이 많은 거냐? 뭐? 너희 아빠는 우주 영웅일지 몰라도 넌 겁쟁이야, 알아? 아니, 뭐라고? 겁쟁이래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어쨌든 금성이 가는 건 찬성할 수 없다. 아, 그래. 그럼 우리끼리 갈게. 얘들아, 너희는 같이 가줄 거지? 우주복만 튼튼하다면야 재밌지 않을까? 어, 난 더운 건 싫은데. 금성, 연구할 게 많을 것 같다. 너도 같이 가자. 재미있을 거야. 나는 사양하겠다. 뭐냐? 다들 위험해져도 난 몰라. 자, 겁쟁이는 여기 놔두고 우리는 금성으로 출발! 그래, 가자! 오, 예! 얘들아, 거기 어때? 여기는 금성! 모든 게 금빛이야! 우주복은 괜찮고? 전혀 뜨겁지 않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잘 놀다 와. 얘들아, 어서 가자! 맥스웰산으로 고고! 얼른 가자! 아, 다들 잘 도착했을까? 알 게 뭐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아, 오늘따라 저우답지 않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난 안 도와줄 거야. 우와. 야. 얘들아, 저기 봐. 맥스웰 산이야. 우와, 진짜 크다. 우주는 정말 대단하다. 우와. 오, 완전 멋져. 얘들아,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맥스웰. 어, 금성에는 신기한 강물이 많구나. 기분 좋아졌다. 호야, 왜 저래? 호야. 얘들아, 이것 좀 봐! 대가리가 생겼어! 야, 재밌다! 아, 근데 얘들아, 갑자기 좀 더워진 것 같지 않냐? 그러게. 아까보다 좀 더운 것 같아. 투닉, 투닉, 우주복에 뿔이 붙었다. 어? 뭐? 뿔이다! 빨리 꺼야 돼! 어떡해! 어? 아, 문제없어! 이 정도는 다 예상했다고! 저 말이 사실일까? 글쎄... 어?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사진이나 한 장 더 찍을까? 자, 맥스웰! 투닉, 정말로 괜찮은 거야? 이게 왜 이러지? 거의 먹었나?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어? 토닉, 어떻게 된 거야? 우주복이 견디지 못하고 타고 있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금성이 그새 더 뜨거워진 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빨리 도망쳐. 도망쳐라 베리리리. 도망쳐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큰일 났어 공주님. 깜짝이야. 아틀라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지? 금성이 간 친구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 벌어진 것 같다. 아 빨리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어쩌지? 지금 우리한텐 금성에서 버틸 수 있는 우주복이 없다고. 아니, 하나 있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 네 아빠의. 이거면 괜찮을 거다. 그렇지만 그건 좀. 어스모, 어서 출동 준비를 해. 알았어. 루나, 투닉, 대답해. 대답 좀 하라고. 큰일 났네. 이걸 어쩌면 좋지? 아틀라. 저우야. 그건 네 아빠의 소중한 우주복이잖아.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친구들은 어디에 있지? 맥스웰산 중턱에서 통신이 끊어진 다음부턴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내가 찾아볼 테니까 너는 시간에 맞춰 맥스웰산 꼭대기로 오도록 해. 늦으면 안 된다. 좌우야. 뜨거워서 못 나가겠어. 어쩜 좋지? 좋은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 우주복으로는 10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뭐라고? 니들 날 못 믿는 거야? 우주복도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당연히 못 믿지. 잠깐 완전 신나서 난리들을 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좋은 곳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됐다워. 너무 기다리잖아. 둘 다 그만해.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너 진짜? 얘들아, 같이 등산 좀 할까? 저우다! 저우야! 어서 움직여. 맥스웰 산 꼭대기로 아틀라가 올 거야.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움직여. 하지만 밖은 너무 뜨거워. 잘못해서 우주복이 다 타버리면 어떡해. 걱정 마. 네가 만든 이 우산으로 몇 분은 버틸 수 있을 거다. 자, 어서 가자. 그치만 아까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아. 이 우산으로는 버텨봐야 5분 정도다. 꼭대기까지는 힘들다. 빨리 다른 동굴을 찾아야 돼. 아까 그 배짱은 다 어디로 간 거지, 투닉?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이 이성적인 논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젠 방법이 없다. 다들 진정해. 지금 어떻게 진정하냐? 진정할 수가 없다. 위상살력! 깨졌어! 이대로 끝나는 신다. 끝났다! 괜찮냐? 진정하고 계속 걸어라. 이제 곧 정상이니까. 저우야, 미안해. 빨리 따라오기로 해.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일어나라, 투니. 더 이상은 안 돼. 난 틀렸어. 날 두고 가. 포기하면 안 돼. 어서 일어나. 얘들아, 다들 괜찮아? 아틀라, 와줬구나. 내가 던질 테니 받아. 알았어.
가자! 야. 얘들아, 어서 사다리를 잡아! 뭐해, 빨리 뛰어! 야! 됐다! 저우야, 너도 어서 타! 저우야, 뭐해, 빨리! 서둘러! 저우야! 할 수 있어. 정말 끝인 줄 알았지 뭐야. 저우와 아틀라가 아니었으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 내가 뭘, 다 저우가 이끌어준 덕분이지. 완전 맞다. 근데 저우는 지금 어디 있지? 저우야, 걱정 마. 네 아빠의 소중한 우주복 고칠 수 있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이 천재가 또 실력 발휘를 해주셔야겠구만. 그리고 저번에 겁쟁이라고 한 거 취소할게. 넌 금성의 영웅이야. 아니, 난 그냥 너의 친구다.